우리 민족의 힘으로 평화를 실현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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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북한 예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. 복귀하는 고위급 회담도 열렸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. 그 꽃샘추위 다 지내고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남과 북이 한반도의 평화의 봄, 통일의 봄을 만들고 지금 찾아온 이 남북 간의 대화가 얼마나 우리 민족 앞날을 위해서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반도의 평화,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, 세계의 평화가 오는 계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날인 것 같아서 제가 남기려고 그림을 그렸어요. 한 송이 바위 틈에서 피는 진달래꽃이 봄을 말해주듯이 우리의 새로운 꽃들이 남북을 가득 채우리라고 봅니다. 또한 우리 여성 농민들은 홍 한 대박씩을 지금 10여 년 동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. 남북의 여성 농민과 꼭 함께 만나 토종 종자 얘기도 하고 농사 얘기도 나누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환영현수막을 전국 각지에 게시하고 통일기 단일기를 전국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평화와 통일로 물결치는 한마당을 평창에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 회담이 열리는 시점에서 평창 평화올림픽 남북 공동응원단 구성 활동인데요. 남과 북이 같이 협의하고 그리고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그 인원을 확장할 예정이고요. 평창 평화올림픽 실현, 남북 화해협력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. 뽕뽕 얼어붙은 한반도에 마침내 평화올림픽이 남북 화해협력, 한반도 평화의 자양분이 되어 그 이후에도 화해와 평화의 노력이 어머님 아버님도 아픈 나오셔서 좀 떠드시고 민족의 힘으로 평화를 실현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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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족의 힘으로 평화올림픽 실현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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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현하자.